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97명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에서만 5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신자 56만 명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확진자 3명이 나와 확산이 우려됩니다. 카페와 회사 등에서도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전수검사를 위해 연락이 닿지 않은 신도 천여 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공화당 민정당 소속이었던 전력으로 논란이 일자 생계 문제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몰리면서 이번 주 열린 서울 강북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128대 1까지 올랐습니다. 청와대가 여야 대표의 회동을 제안했지만 통합당의 거절로 불발됐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공식 제안이 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